최민수 씨 진앙은 29일이죠.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을 했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또 이례적으로 아내 강준 씨도 함께 출석을 해서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이죠? 지난 4월에 이어서 두 번째 공판인데 네. 첫 번째 공판에서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네. 지금은 어땠나 모르겠네요. 네, 지난 4월에 열린 1차 공판에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소사실 모두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네. 아주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최민수 씨 측에서 입장을 살짝 바꾼 것 같아요. 약간 달라진 모습인데요. 네. 그래요? 최민수 씨의 모습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우리 재판 과정에서 명백하게 그 논쟁을 다 표할 부분이기 때문에 섣부른 저 개인적인 판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좀 무리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좀 안타깝죠. 뭐 상대편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사회적인 부분이나 한 인생으로 들여다봤었을 때 굉장히 불필요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네요, 최민수 씨가. 자, 뭐, 이 외에도 뭐 모욕죄를 부인하느냐라는 질문에 또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네. 도로에서 사실 뭐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상황이다라면서요. 일반인이 하기도 힘든데 나처럼 공개된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다면 도로의 질서가 어떻게 되겠냐. 변명으로 들릴 수 있지만 입에 담고 싶지 않다라고 좀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힌 부분은 뭐예요? 아까 살짝 이야기가 그러니까 단어가 언급되기도 했었는데요. 성숙함이라는 측면에서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대편도 그리고 나도 사회적인 부분이나 한 인생으로나 좀 이 논쟁이 여러모로 헛된 낭비가 아닐까 싶다라면서 사실은 이 사건 자체에 대한 좀 본인의 안타까운 신경을 기자들에게 전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좀 지난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좀 여유로운 모습을 좀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이 부분이 기자들이 굉장히 좀 주목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보통 연예인들은 이렇게 뭐랄까 좋지 않은 논란에 휩싸여서 경찰 혹은 검찰 무언가 재판을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여유 있는 미소라던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을 하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말을 아끼는 상황인데 최민수 씨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새롭게 밝히실 입장 같은 게 있으신가요? 밝힐 입장이요? 네네. 아직 안 밝혔는데요, 전에도. 식사했죠? 연예인이라서 조금 더 뭐 이런 피해, 이런 상황을 겪는 것 같으시다고 했는데 좀 그런 입장도 좀... 그거는 뭐 제가 직접 얘기한 적은 없고요. 아마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사회 구조상 인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유추가 되네요. 유추가 되는 상황이고 제가 직접 그런 말은 한 적이 없고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네. 여기서 마무리 짓고 심심하시고 시간 나시면 올라오세요. 수고하세요. 보통 이 정도 여유는 보이기 힘든데 뭐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민수 씨가 일단 첫 번째는 본인의 결백을 굉장히 딱 인정을, 나는 무죄다. 딱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도, 두 번째는 사실은 자신의 제가 약간은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최민수 씨가 워낙 이제 또 뭐 마음이 좀 되게 남성적이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보이는 자리에서 본인의 이 좀 그 소심해진 마음을 좀 감추기 위해서라도 좀 더 여유를 보이는 게 아닐까라고 두 가지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